자, 이렇게 날은 추운데 난방비까지 올라서 너무 힘들다는 목소리가 많은데 이뿐 아니라 다른 물가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.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뭐 과자와 빵, 음료수 같은 먹거리 제품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있는 겁니다. 이 내용은 제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롯데제과는 다음 달부터 대표 과자류 제품들 가격을 200원에서 300원씩 올리고 빙과류도 100원에서 200원씩 인상합니다. 해태제과도 3개 과자값을 15% 올리고 파리바게뜨도 95개 빵 가격을 평균 6.6% 인상합니다. 생수시장 점유율 1위인 제주 삼다수는 5년 만에 출고가를 평균 9.8% 올렸고 빙과류 업계 1위인 빙그레도 인상 대열에 동참했습니다. 이 멜론맛 아이스크림은 지난해 800원에서 1,000원으로 올랐는데 다음 달부터는 1,200원으로 200원이 또 오릅니다. 설 직후 식품업계의 가격 인상 발표가 봇물 터지듯 이어지고 있습니다. 농심 시리얼 제품, SPC 편의점 빵, 웅진식품 음료, 매일유업 단백질 음료, 롯데리아 버거 등 값을 올리겠다는 제품들은 셀수 없습니다. 라면, 장류, 우유 등 지난해 연중 지속된 식품 가격 인상이 올해도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. 가격이 오르는 게 보이니까 제 이제 통장 잔고도 조금 똑같은 걸 사는데도 많이 줄어드는구나를 좀 느끼고는 있습니다. 뭐 물이나 이런 기초적인 것들을 조금 줄여나가는 게 지난해부터 누적된 각종 원료비 상승을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다는 게 식품업계가 밝히는 인상 이유입니다. 원가 압박이 가장 또 많이 받죠. 가격을 인상하지 않으면 심지어 적자까지 볼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. 선도 업체들의 인상 폭에 따라 후발 업체도 가격을 올리는 흐름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먹거리 가격 인상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특히 9% 오른 전기요금과 폭등한 난방비 부담이 비용에 반영되면 상품과 서비스 물가가 추가로 들썩일 수 있어 서민 가계 부담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. SBS 제희원입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? 김현우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